안녕하십니까. 데뷔입니다.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회생 제동 장치가 전기차에서 전기 절감 효과가 많지 않느냐는 그 느낌으로 제가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제가 회생 제동 장치를 극단적으로 맥스로 하는 거하고 1단계로 하는 거하고 전기 자동차의 전기 효율이 어떤지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두 번, 그러니까 60km 정도 되거든요. 그 편도가. 그래서 120km 정도를 탔을 때에 그 회생 제동 장치를 최저단으로 했을 때하고 맥스로 했을 때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은 이제 465km가 남아 있고 회생 제동 장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레벨 3으로 기본 세팅을 했는데 제가 맥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태로 지금 갈 거고요.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연비는 지금 시작해서부터 밑에 6.4km는 총 누적이고요. 지금 차 운행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거리 대 연비는 이번 주행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한번 회생 제동 장치가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 운전 스타일은 중간에 뭐 한 반 정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언덕도 좀 많고 또 시내 도로도 조금 있고 뭐 그 아주 평범한 그 주행 환경입니다. 근데 그 시내에서 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언덕이 별로 없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울산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국도에서 아마 이게 좀 국도의 산 비탈 오르거나 내리막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감안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카메라 방향을 돌렸는데요. 지금은 뭐 여기는 짧은 그 자동차 주행, 그러니까 전용 도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만큼 가면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는 거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은 언덕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있다 내리막길이 되면 배터리 표시가 이 밑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 차의 액셀에다에서 발을 떼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차가 굴러가는 힘으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곧 언덕이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지금 언덕길을 올라오고 이제 언덕길을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그 상황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발을 떼면 속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있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전기를 충전해 가면서 간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게 회생 제동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그게 의미 있는 효율이냐 아니냐, 그거를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고 조금 덜 복잡해서 그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80km 플러스 마이너스 5km 정도 수준에서 앞에 차가 있으면 조금 피해가고 또 추월을 해야 될 경우에 조금 더 해서 추월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이제 지하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계기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변속을 하니까 시행제동장치가 3단계로 자동으로 바뀌네요. 자, 그거 감안하고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회생제동장치는 4단계로 맥스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을 게 이제 58.7km 주행을 했고요. 1시간 22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연비는 7.5km. 기온은 현재 12도. 아까 출발할 때 15도였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후진하면서 레벨 3으로 바뀌었는데 레벨 4로 왔고 배터리 용량 남은 거는 79%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408km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시동을 끄기 전에 요걸 먼저 봤냐면 내일 아침에 다시 시동을 켜면 요 주행 가는 거리가 환경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조금 또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같은 환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연비와 회생제동장치 레벨 4로 왔을 때 이 연비와 주행 가는 거리 요거 계산을 할 때 참고를 하려고 끄기 전에 봤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똑같이 이제 기온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한 번 더 요 거리를 주행을 하고 측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회생제동장치를 최대로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418km가 주행 가는 거리로 나와 있고요. 배터리는 79%.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리셋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그 퇴근했던 길 그대로 다시 출근하면서 회생 제동 장치가 최대로 돼 있을 때 주행 효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주차하느라고 후진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회생제동장치 레벨이 3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4로 계속 왔었고요. 기온은 10도, 주행거리는 59.3km, 연비는 6.9km, 1시간 20분 걸렸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353km가 남았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오늘 퇴근, 내일 출근까지는 자, 이 회생제동장치를 예, 제일 낮은 단계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72km 남아 있고요. 자, 여기 배터리 잔량은 68%. 자, 레벨 0. 0으로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회생제동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레벨 0으로 만들어 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생제동장치 제로, 레벨 제로로 해놓고 1차 실험주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이게 레벨이 0이 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전이 됩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레벨을 그 회생제동장치 레벨을 0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강도가 세질수록 그 충전되는 양이 많아지네요. 주행거리는 58.7km, 연비는 6.5km, 시간은 1시간 22분 걸렸고요. 기온은 16도,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56%,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291km입니다.
자, 이제 처음 계획했던 네 번째 그 운행의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 운행의 네 번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출발을 다른 곳에서 해서 주행 거리는 이래서 2km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전체 운행 구간의 98% 이상을 똑같은 도로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행의 결과 값을 이 실험에 적용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면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40%. 예, 그대로 그 회생 제동장치의 레벨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총 주행 거리는 60.2km. 그러니까 뭐 오차는 1km도 안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5.3km, 시간은 1시간 18분. 그리고 남은 주행 거리는 191km입니다. 이 값을 넣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